안녕하세요. 수국 가지치기 하면서 삽목한 수국 삽목수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내리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8월 말까지 수국 가지치기를 하고 삽목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수국 잎을 커팅을 해준 다음에 물올림을 하기 위해서 물 받아놓은 물에 수국 삽목수를 빳빳해질 때까지 물에 담가 놓으면 물을 흠뻑 먹어서 좋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는 뿌리 밝은지를 이용했는데 안 바르셔도 수국은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올림한 수국 가지를 뿌리 밝은지를 이용을 해서 살짝 소량 발라주면 돼요. 수국은 정말 인기 있는 꽃이잖아요. 제가 식물을 잘 알지 못하는 시갈머 시절에도 수국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꽃꽂이를 배울 때에도 늘 수국이 있으면 되게 행복했고요. 수국은 한 가지를 꽂음으로써 되게 풍성해지고 현대적이면서도 빈티지해 보이고 되게 품이 있는 꽃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국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수국 삽목을 이렇게 시도한 이유도 수국을 많이 키워서 꽃을 풍성하게 가지고 싶은 욕망에 시도를 했는데 제가 이 중에서 3개만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국이 워낙 삽목이 잘 되는 아이다 보니까 위치를 가장 안 좋은 곳에 둬서 통풍이 잘 안 돼가지고 가지가 물러지고 꺼멓게 썩어서 나머지 애들은 실패를 했고 세 가지는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저는 삽목토를 녹소토랑 펄라이트를 이용해서 삽목을 시도했고요. 젓가락이나 스틱으로 구멍을 낸 다음에 뿌리 밝은지 부위가 데미지가 입지 않도록 조심조심 잘 이렇게 쏙 꽂아주시면 되고요. 밝지만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 두시면 여러분들은 100% 다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녹소토가 없으신 분은 펄라이트와 일반 오염되지 않은 흙을 사용해서 삽목을 하셔도 돼요. 저는 예전에 녹소토를 구입을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녹소토는 재사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식힌 다음에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녹소토가 있으신 분은 재사용을 하시고 없으시면 구입하지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흙으로 그리고 영양분이 없는 흙을 사용하셔서 삽목을 시도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삽목한 후 한 달 후가 지났어요. 이렇게 보면 이쪽에 새로운 싹이 자란 게 보이죠? 그러면 뿌리가 발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조심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뿌리가 자랐어요. 근데 잎은 없어요. 그래도 얘는 잘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잎도 튼실하고 뿌리도 굉장히 발달이 잘 되었고요. 다음 아이도 확인해 볼게요. 이 아이는 뿌리가 제일 많네요. 잎도 많고 가지도 두껍고 아마 잘 키우면 1, 2년 후에 꽃대도 올라오고 꽃도 풍성해질 것 같아요. 이제 분갈이를 시도를 해볼 거예요. 분갈이 흙은 모든 식물들을 저는 배수가 좋게 만들어요. 수국이 물을 좋아한다고 물을 가장 흠뻑 먹을 수 있는 흙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물을 자주 주는 귀찮음은 있지만 통풍이 잘 되는 흙을 배합해서 넣으면 식물들이 뿌리가 숨을 잘 쉬기 때문에 더 잘 자라고 꽃대도 잘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 빠짐이 좋게 흙을 배합을 한 다음에 분갈이를 시도하고 있어요. 슬리타분의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요. 슬리타분은 뿌리 발달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삽목한 삽목수들을 최초로 분갈이할 때는 가장 좋은 화분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일제 말고 국산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산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분갈이를 끝내신 다음에 밑에 물이 흘러내릴 만큼 물을 흠뻑 주시고 3일 정도는 밟고 통풍이 잘 되지만 직사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곳에 위치해 두시면 잘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